자, 이제 6번부터 다시 봅시다, 얘들아. 자, 다시 무슨 문제 나왔어? 밑줄어법 나왔어, 얘들아. 자, 1번 출제 의도 파악. 뭘로 가면 돼? 더비교급, 콤마, 더비교급. 자, 1번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자, 2번 밑줄 한번 분석해봅시다, 얘들아. 2번. 자, 밑줄이 ED나 IND에 이제 거져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었지, 얘들아? 그치, 자리 확인부터 하자고 했었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은 동사가 누가 있어, 앞에? 자, R이 동사로 나왔지, 얘들아. 그럼 2번은 동사로 봐야 돼? 분사로 봐야 돼? 접속사 없이 동사는 하나 더 못 나오지, 얘들아.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알고 가야 되더라. 접속사 플러스 1이 뭐 말하는 거야? 그치, 동사의 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and가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들아. 등이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할 때는 이 공식에 적용시키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가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더라. 접속사가 없다고. 되겠어? 그러면은 2번은 무슨 자리로 잡히는 거야, 이제? 분사 파트로 잡히는 거지. 분사 파트로. 자, 그러면은 분사는 지금 구조 분석을 하면은 명사 뒤에 분사는 묶이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묶는다고 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Extreme Sports라고 불리우는 활동. 활동이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림을 당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나온 게 맞고, 그러면은 명사 뒤에 분사 나올 때는 이 사이에 누가 생략된 거야, 얘들아? 명사 뒤에 분사 나올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지, 그치? 시제는 지금 문장시에 따라간 거고 액티비티스가 복수니까 R로 간 거야, 얘들아. 그러면 결국 누가 연결돼? B 플러스 PP, 수동이 연결되지. 왜 내가 이걸 말하냐면은 질문이 나와야 되더라. 수동태는 뒤에 누가 없는 거야, 얘들아?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건데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지금 명사가 나왔지. 이유가 뭐야? 그치, 콜은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지. 4형식 동사랑 5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 얘들아. 그럴 때 이제 문맥으로 봐야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불리우는 활동. 그러니까 2번도 분사 파트로 지금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적절하게 쓰인 거고. 자, 2번 넘어갈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자, 출제 의도 파악. 밑줄에 연장선을 그으면 되더라. 누구 보여 앞에? allow 보이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자, 넘어가면 된다, 얘들아. 지금 improve 뒤에 목적어도 왔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가 된 게 맞아. to be improved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3번도 맞고. 자, 4번 출제자 의도 파악. 어떻게 가야 돼, 4번, 얘들아? 쉽게 가야 된다. 분사 파트 ing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including을 사전을 찾아봐야 되나? 그럼 전치사로 나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including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그럼 질문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얘가 동사 자리일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풀었던 거고, 원래 원칙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ing나 pp의 밑줄에 걷어 있으면은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 먼저 보자고 했지, 얘들아. 그럼 문장을 쭉 따라가 봐. 어디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여기부터 시작이네. 자, 동사 있어 없어? 자, there is에 is가 동사지. 근데 접속사가 없이는 동사가 또 하나가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동사를 안 보면서 그냥 전치사 including 되겠어? 그리고 하나의 팁을 주면, 독해할 때 including은 such as랑 like랑 똑같이 보면 된다,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예시를 말하는 거야. Extreme Sports가 막 나왔잖아. 그 예시로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야. Snow Mountain Biking이랑 Ice Climbing. 뭔지 몰라도 아, Extreme Sports의 예시로서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독해할 때 진행하면 되더라. 자, 4번도 전치사 including으로 지금 올바른 표현 나왔고, 그럼 정답은 일단은 5번밖에 없네. 자, 명사가 나왔고 위치가 나왔어. 그럼 관계대명사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뒷문장을 봐봐.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냥 묶고 날리자,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이고, 얘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냥 묶어버리고. 자, 그러면은 누가 되는 거야, 주어 동사는? 얘가 주어고 동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점프는 이제 1형식 동사로, 이제 주어 동사의 1형식으로 끝난 거고, 이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모르잖아, 얘들아, 그치? 알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가 갖다 붙여봐. 점프 스카이 서핑이라고. 그럼 해석해봐. 사람들은 스카이 서핑을 점프합니다가 아니고 뭐야, 스카이 서핑이라는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점프를 하는 거지. 이해 되겠어,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붙였을 때 문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얘들아. I like라고. 자,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붙여봐. 물론 이제 더 맨이나 뭐 관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말이 되지, 그치? 그게 불완전한 문장이더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붙였을 때 문장이 성립되면 불완전한 문장,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붙였을, 동사 뒤에다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면 이제 완전한 문장이었던 거.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위치가 되는 거지. 왜?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로서 뒤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되겠어, 얘들아? 이거를 뭘로 바꿀지까지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뭐 인 위치 정도로 바꾸면 되겠지. 스카이 서핑에서 사람들이 점프를 한다는 거지. 그런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뭐 인 같은 거 이제 붙이면 되겠지만, 핵심은 관계대명사 뒤에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아,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살펴봐야 돼? 그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섯 가지 보는 거지.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아까 정답이었던 부분을 왜 다시 한 빨간색을 쳤냐면은, 여기 앞에 누가 생략돼 있었어, 얘들아, 아까 전에? Which are이 생략돼 있었잖아. 그럼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치면 되더라. 만약에 2번 자리가 두 가지로 봐. Are cold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활동들은 불리워집니다. 어, 수동태가 맞네. 이러고 맞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때 해야 되는 게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 접속사가 없이 지금 R도 동사고 여기 R도 동사고, 접속사 없이 동사가 두 개가 못 나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어도 이거는 틀렸다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혹은 또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정답을 잡아낼 수 있어야지. 왜? 이러면 능동태니까. 그래가지고 cold에다가 밑줄을 긋은 거야, 얘들아. are cold가 돼도 안 되고, which cold가 돼도 안 되고, which are cold가 돼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거. 거기까지 잡고 가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밑줄은 여기야, 얘들아. 하이를 그냥 밑줄 쳐놓은 거는 하이랑 하일리는 한번 구분해보라는 거야. 그냥 내신 때문에. 하이랑 하일리는 다른 뜻이지. 하이는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 다 있고, 하일리는 대단히의 뜻이지, 그치? 그거 단어 뜻 구분해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다, 얘들아. 자, to allow가 왜 맞아? 이렇게 가면 되더라. 기본적으로 패턴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에.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중용법이야. 해석을 해봐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이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게끔 허락해주는 장비.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맞지? 역시 의미 이제 해석을 해보더라도. 그래서 to 부정사 올바르게 나온 거. 자, 그 다음 밑줄 is held. 자, 어떻게 해야 되더라? 문장이 어디부터지? 여기부터네. 그러면 comparison까지가 주어고 여기는 동사네. 문장에 동사 없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얘가 동사지. 뭐 보라는 거야? 수동태 표현이 맞습니다. 이거 보라는 거지. comparison은 개체 당하는 거. 뒤에 명사 목적어도 안 나왔고 수동태 형태도 맞고. 이제 문맥을 파악해보더라도 is held가 맞지. 비동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밑줄 얘들아, 여기 출제자의 의도 파악 한번 해봐. 출제의 의도 파악. 자, attached를 보면서 같이 누가 보여야 돼? 분사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치, 얘가 보여야지 얘들아.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이제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건 다르겠지만 나는 그냥 with A, B 요 정도로 그냥 봐야 되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A가 B인 상태로, 뭐 A가 B인 채로. 해석은 요 정도 하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 풀 때는 A와의 관계를 잡는 거지, 그치? with A, B 이 구조에서는 B 자리가 문제로 나오는 거야,들아. 형용사나 이제 분사가 나오고 부사가 못 나온다는 거야. 일단은 형용사가 나오지 부사가는 못 나온다. 그 다음에 분사 파트는 ing냐 pp냐, 능동냐 수동이냐, 그때 a와의 관계 잡는 거야.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서프 모드가 당연히 부착 당하는 거지, 그치? 인간이 부착을 시키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올바르게 지금 과거 분사가 온 거, with 분사 구문에서 b 자리가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attaching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6번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들아. 자, 이제 선택어법인가? 그치. 자, A번 출제자의 의도 파악. 자, ing입니까 pp입니까 나왔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 일단
그치, 자리 확인부터 하라고 했었지. 그리고 동사 자리면 무조건 ED가 정답이겠지. ING는 동사가 못 되니까. 분사 파트면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구조를 분석을 하면은 컴마 컴마를 묶어야 되지 얘들아. 그치? 그럼 누가 주어야? 그치, 얘가 주어지. 그 다음엔 동사가 누구야? 없네 얘들아. 동사 자리였던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얘로 가야지. 과거 동사겠지. 과거 분사가 아니고 present ED가 정답이겠지. 자, A번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B번 나왔다. 전형적인 문제 나왔네. 대시랑 왔고 보다는 거. 자, 뒷문장을 먼저 볼게 얘들아. 자, 대의가 주어지. 그치?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무조건 답은 대수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를 동사 구로 보자 얘들아. 이제 조동사랑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figure out이 무슨 뜻이지? 뭐 이해하다라는 동사 맞으라. 그치? 일반 동사지. 자, 일반 동사 뒤에 how가 오면 뭐로 보는 거야? 간접 의문문 명사들로 보는 거지. 그치? 그리고 how는 품사가 부사지 얘들아. 그럼 how 뒤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완전한 문장. 됐. 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밖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B번 접근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C번 출제자 의도 파악해봐. 전형적인 문제 나왔네. 아까 전에 앞에 영상에서 비주얼이랑 비주얼리 같은 거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묻는 문제지. 근데 같이 누가 보여? 그치? how 형용사 주어동사, how 부사 주어동사.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트리지 얘들아. how 뒤에는 형용사랑 부사가 둘 다 올 수 있고 이제 간접 의문 어순으로 주어동사가 오지. 그러면 형용사 부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단서 누구야? 얘 잡는 거야 얘들아. 얘가 이제 2형식 동사가 되면은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지. 2형식 뒤에는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형식 동사가 아니고 1형식 동사가 와. 그럼 부사가 꾸며주는 거지. 그치? 자, how 누가 나왔고 주어 동사 비동사 누구 나왔, 아니 동사 누구 나왔어? 비동사 나왔네 얘들아.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로 가야 돼? 그치, 형용사로 가는 거야. 다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보통 형용사가 많이 나오지만 근데 단서 잡고 푸는 거잖아 항상 문제는. 그때는 뒤에 동사를 확인하면 되더라. 뒤에 동사가 비동사가 나오면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거지. 그치? 보호로서. 그래서 데인저러스 형용사가 정답인 거. 만약에 1형식 동사가 나오면은 부사가 정답이다 얘들아. 거기까지 확인해 줘야 돼. 자, 선택어법 세 가지는 다 됐고. 자, 이제 빨간색 밑줄어법부터 봐봐 얘들아. 첫 번째 밑줄이 여기네. 맞지? head, died. 자, 분석해봐.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었다 비슷한 거. 과거 완료가 나왔어 얘들아. 일단은 동사 자리가 밑줄이기 때문에 수, 태, 시제로 가기로 했었고 head는 수일치 볼 필요 없지. 주어가 누구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 head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태, head, died. 능동태지. 빈이 없으니까. 자, die는 대표적인 1형식 동사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빈이 끼면 오히려 틀리는 거지. 자, 마지막 시제. 과거 완료가 나오면 누구 잡자고 했어 얘들아? 과거 완료가 나오면은 기준 시점을 잡자고 했었지. 그치? 됐어 얘들아. 과거 완료가 이제 문제 시제 파트로 문제가 나오면은 과거 시제가 기준 시점으로 나올 거야. 그럼 해석을 해봐 얘들아. 이제 eruption 하면은 뭐 분출이겠지. 뭐 화산 폭발이 됐건 분출이 됐건 그 분출이 죽었대. 멈췄다는 거지. 그치? 분출이 멈춘 후에 그 재는 여전히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재가 하늘에 남아 있는 게 먼저야? 분출이 멈춘 게 먼저야? after만 봐도 알 수 있지. 그치?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지. 그치?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완료 쓴 거. 자, head, died도 넘어가도 되겠어 얘들아. 앞에서도 과거 완료 했었다. 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두 번.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밑줄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네. 자, 똑같이 분석해봐. ing가 밑줄이야.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 먼저 보자고 했었지 얘들아. 그치? 자, 이렇게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according to로 이제 끝나는 문장이니까. 그러면은 satellite가 주어고 could는 무조건 동사니까 접속사가 없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접속사 없이 동사가 하나 못 나오지. 그러면 분사 파트로 가면 돼. ing가 나와야 되냐 pp가 나와야 되냐.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ing 현재 분사로 보는 게 맞겠지 얘들아.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는 위성은 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가겠네. 그래서 현재 분사 자리가, 그러니까 분사 자리가 맞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 유징이 맞고. 자, 넘어갈게 얘들아. 이 유징은 그 다음에 빨갱이 어디 있어 얘들아? 얘인가? concentrated. 우리 앞에서 몇 개 했었지? 아이고, 다섯 개인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유징 했고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얘 보자 얘들아. 아까 전에 잠깐만 얘들아. 헤드 나이드 말고 빨간색 밑줄이 여기 없지? 그치? 그다음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유징 됐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있구나. 자 봐봐 얘들아, 세 번째가 여기다. 자 똑같은 거 나왔다 얘들아. How 형용사, 주어, 동사 됐어. Concentrate는 과거 분사로서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분사 자리가 맞지? 형용사 자리니까. 비동사 뒤에는 이제 형용사였으니까. 그럼 ing냐 pp냐로 가야 되는 거지. 자 애쉬가 제지, 화산 제 같은 거. 여기서 concentrate가 농축시키다 뜻이야 얘들아. 그럼 제는 남을 농축시키는 거야, 농축당하는 거야? 당연히 농축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ed가 온 게 맞지. 여기서 약간 더 응용된 거지 얘들아. 일단은 how 뒤에 형용사로 봐야 돼. 그치, 비동사가 왔으니까. 그럼 분사로 본다는 거지. 그럼 ing 자리냐 pp 자리냐 이렇게 넘어간 거고, 주어와의 관계를 잡은 거지. 그치, 화산재는 농축을 당하는 거니까 pp가 온 거. concentrating ing가 오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t이랑 to fly는 같이 봐봐 얘들아. 여기부터 보면 되겠지. 그치. 이틀도 많이 나온다 얘들아. 어디 공식을 정해줄 수는 없지만 얘도 힌트가 되는 거야 얘들아. 문제 풀 때 힌트는, 자 to 부정사 앞에 for 어쩌고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디를 날아서 통과한다는 거야. 일단 이 부분만 가면은. 자 그럼 해석을 해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뭐야? 비행기가 날아서 통과하는 것이 결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가주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가주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냥 조금 눈치가 빠르거나 문장 많이 본 사람 뭐가 보여? It for to가 보이는 거지. It for to가. 그러면서 가주어 진주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얘들아. How 뒤에 나온 형용사는 how 때문에 같이 딸려 나온 거고, 원래 how의 자리, 아니, 형용사 자리가 어디야? 비동사 뒤에 자리야 얘들아. 그럼 could be 뒤에 나왔다고 쳐봐. how가 없으면 원래 자리니까. 자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dangerous 나오고, 그 다음에 for aircraft가 나오고, to fly까지만 쓸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 it for to가. 자 공식 나갈게 얘들아.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게 가주어 진주 공식이지.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 그리고 it to fly를 그냥 넘기면 되고, 얘는 의미상의 주로 쓰였구나. 요런 식으로 빨리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자 7번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8번 밑줄 어법. 자 8번에 1번 출제자 의도 파악 해봐 얘들아. 출제자 의도 파악. 가끔씩 밑줄 긋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밑줄들이 있어 얘들아. 그게 1번이야. 얘들아 1번을 most로 바꿔봐. 그럼 most of 명사 이런 구조 있지. one of 명사, some of 명사 그거 말하는 거야. 대명사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하지. 부정대명사 of 명사 뭐 이런 식의 구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치? 되겠어? 스위스는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제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1번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자 2번 밑줄 봐봐. 앞에 영상에서 나왔었지 얘들아. 엔드가 보여 웬만한 병렬 파트. 얘랑 걸리는 거지. 그럼 둘 다 형용사 맞지? 왜?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니까. 대신에 뭐까지 봐야 되더라? ing 분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주어와의 관계 잡아봐. 그들의 나라는 작고, 그들의 나라는 붐빕니다. 나라가 남을 붐비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붐벼짐을 당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나오는 게 맞겠지라. 그치? 자 2번은 병렬 파트에서부터 들어갔고 분사 파트까지 이제 간 거라고 생각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빨리 넘어가자. 우리 전에 영상에서도 even이 나왔었나? 그치, 비교급 강조어. still이랑 even이랑 much이랑 a lot이랑 far 다섯 개 있었고, 두 가지도 뭐 공부하자고 했었지? any랑 a little이 나오더라도 비교급 앞에는 맞는 표현이다 하고 빨리 넘어가자고 했었지라. 그치? 자 3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4번 밑줄. 자 for이 나왔어.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얘들아? 이것도 의미 없는 밑줄이야 얘들아. 근데 독해 때문에
자, 컴마 뒤에 for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because로 잡고 가면 된다 얘들아. 컴마 뒤에 for이 나오면 because. 뭐뭐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어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for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야 지금. 컴마 뒤에 for은 because로 잡고 넘어가면 된다 얘들아. 자, 출제자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고, 자 이제 정답은 5번이네. 다른 거 틀린 거 없었으니까 됐어. 자, 출제자 의도 파악해봐. 전형적인 문제다 얘들아. 자, 이렇게 가야 돼. that of 명사나 those of 명사라는 하나의 패턴을 가져가야 되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에 밑줄이 거지던지 둘 중에 누구인지 선택하는 선택어법이 나오던지 무조건 아 앞에 있는 단수명사를 받으면 대시다,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받으면 도우주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해석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만 해석으로 잡기가 힘들 때가 있지 당연히. 그리고 어법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의 문제 푸는 방법 세 가지 있다 얘들아. 세 가지 먼저 말을 할게 얘들아. 첫 번째가 A of B고, 두 번째가 소유격 플러스 명사고,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 얘들아. 세 번째는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제 들어봐야 되나? 봐봐. 자, 도우주 오브 명사가 나왔어. 그럼 도우주 앞에를 봐. 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는 거니까 앞에 부분에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찾아. 하나를.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치는 애들의 명사를 잡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애들 있지. 얘가 단수면은 답은 대시고 얘가 복수면은 답은 도우주로 가는 거야. 그럼 앞에서 찾아봐야 되나? 소유격 플러스 명사 나왔지. prosperity가 이제 번영이라는 명사가 되면서 단수명사지. 그래서 얘는 대시돼야 되는 거야. 해석. 뭐 이제 스위스 사람들 인식합니다. 그 나라의 번영은 이게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그 이웃 국가들인지 아무튼 이웃들의 번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제 깨닫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인식합니다. 이해 되겠어 얘들아? 정리한다. 대도부 명사나 도우주 오브 명사가 나오면은 앞에 부분에서 A 오브 B나 소유격 플러스 명사나 명사 뒤에서 수식어가 이렇게 명사 꾸며주는 구조, 이 셋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나와. 안 나오면 해석해서 풀어야 되더라.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 이 형태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찾으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소유격 플러스 명사 나왔지? 이 명사가 단수지? 그래서 대수로 가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패턴이야 하더라. 그냥 낑낑대면서 해석하면서 풀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빨간색 밑줄 봐봐. 자, 첫 번째 밑줄 are supposed가 돼있어. 자, 분석해봐. 이것도 패턴이 있다 하더라. 아까 영상에서 내가 영어도 수학처럼 공식이 있어 하더라. 수학은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고 영어는 단어를 대입하는 거야. 자, suppose가 뭐 추정하다 가정하다지 얘들아, 그치? 자, 여기다가 쓸게. think랑 believe랑 대표적인 것만 쓰는 거야 얘들아. 지금 suppose. 근데 consider도 같이 가져가야지. 그 다음에 say 같은 거. 얘네의 특징이 뭐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야 얘들아, 그치?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수동태가 답이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시리즈들 있지? 얘네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수동태가 답이다. 그리고 선행사가 sing 지니까 복수인 are로 맞춘 거고. 여기는 그렇게 풀어야 돼. 물론 목적어도 없으니까 수동태도 맞고 이게 더 빨릴 수도 있어야 나중에는. 자, 첫 번째 빨간색 밑줄 됐어. 자, 두 번째 투부정사 밑줄이네 얘들아. 분석해봐.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자, 아까랑 똑같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하기 위해서 혹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똑같아. 자, 비옥한 땅이래. 어떤 땅이래? 인구의 반을 먹일 땅. 땅이 인구들을 먹, 사람들을 먹이는 거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뭔가를 먹는 거고. 이해 되겠어? 인구의 반을 먹일 땅.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넘어가면 되는 거. 됐어. to feed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밑줄은 여기 있다. important 자리. 분석해야지 얘들아. 간단해. 근데 개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런 데다 자꾸 빨간색을 지금 쳐놓은 거야 선생님이. 자, 단서가 누굽니까? 일단 형용사지. 그럼 왜 형용사가 와야 되더라?
밑줄에 연장선을 긋다 보니까 누가 보여야 돼 이제? 단서는 얘가 보이는 거지. 자, 킵은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지더라? 5형식 동사지. 그럼 두 덩어리 나와야지. 자, 얘가 목적어지. 입은 모어는 수식어 구조니까. 그럼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지, 그치? 대표적인 5형식 동사 keep, make, 뭐 think, consider, believe도 있고 뭐 leave, call 이런 애들 있지. 그래, 대표적인 5형식 동사 보이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다, 부사가 오면 안 된다. 대표적인 문제 맞지?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자, 넘어갈게 이제 인프론트 자리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네. 자, 분석해봐. 그럼 솔리드냐 솔리들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치? 자, 동사가 누구야 되라 여기서. 자, 아까 because였지? 여기까지가 주어네, life까지가. rest가 동사네. 그 다음에 누가 온 거네 얘들아. 만약에 2형식 동사면은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고, 1형식 동사면은 부사가 오는 거고, 그래서 ly가 붙은 부사가 온 게 맞지 얘들아. 참고로 rest on이 의지하다 뜻도 있지만 be based on의 뜻도 있어. 기반으로 하다. 그럼 스위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한 가지 개념을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해석도 확고하게. 물론 해석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만. 자, 부사자리 됐어 얘들아. 자, 대자리다 마지막. 분석해봐. 자, 대슬 보는 순간 앞에 같이 누가 보이지? 동사가 보이지? 그치. 그럼 동사 뒤에 대슬 무슨 대시야?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들 대 맞지? 그럼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 거지. 그럼 his부터 prosperity까지가 주어지? 그 다음 무슨 태가 나왔어 얘들아? 수동태 나왔지?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괄호 묶고 날리면 되는 거니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 맞지? 그래서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맞고, 아까 전에 영상으로 따지면 뭐는 확인해줘야 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면은 if나 whether 나오는 게 맞지? 근데 recognize는 인식하다라는 오히려 확실성이랑 가깝겠지. 그래서 대자리가 맞고 뒷문장 완전하고. 자, 대자리 분석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은 8번 문제 이제 넘어간다 얘들아. 자, 이제 9번 문제 다시 선택어법으로 나왔네 얘들아. 자, A번 보고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수일치 문제지 얘들아, 그치? 수일치 문제. 그럼 문장에 누굴 잡아야 돼? 주어를 잡아야 되네. 자, 관계대명사 묻고 동사 앞에서 보통 괄호가 닫히고, 그럼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S가 붙은 복수명사가 주어지. 얘는 동사. 당연히 답은 have로 가야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지라, 그치? 구조분석만 잘하면 된다. 주어동사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수일치 파트 잘 나온다고 했었지. 도치 파트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 다음에 B번 어디있어 얘들아? 자, 여기 있다. 출제자 의도 파악. 딱 보이지 않아 얘들아? 뭐 보는 거야? 아, be used to 동사원형이냐 be used to 명사냐. ing라고 외우지 마 얘들아. be used to 뒤는 명사가 나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뭐를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해석을 안 하고 풀어볼게 얘들아. 문장의 주어를 봐봐. 문장의 주어를. 얘가 묶이지 얘들아, 그치? they produce가 묶이면서 얘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 뒤에 주어 동사만 묶는 거. 그럼 주어가 얘고 동사는 얘가 되는 거야. 주어가 무생물이 나오면 얘들아 동사 원형이 답이다 얘들아. 주어가 생물이 나오면은 ing가 답인 거고 명사 자리가. 얘들아, be used to 동사 원형 뜻이 뭐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지, 그치?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ing 뜻이 뭐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무생물이 익숙할 수가 없겠지라, 그치? 이게 힌트야 얘들아. 해석을 해보면서 주어가 무생물이면은 정답은 동사 원형, 주어가 생물이면은 명사 시리즈가 정답. 이것도 문제 푸는 하나의 이제 공식이야 얘들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번 대십니까 와십니까 구분하는 거. 기본적으로 가 얘들아. 뒷문장을 봐봐.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파트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앞에 누가 나와 지금? 뜻 뭐 여기 나오긴 하네. 몰라도 TIO에는 명사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정답은 누구야? 그치, 선행사가 있으니까 대수로 가야 되는 거지. 와세 공식은 뭔데?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없는 거. 그치, 뒷문장이 불완전한 것까지는 충족시켜줬지만 앞에 선행사,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대수로 가는 거. 자, C번 넘어가도 되겠지 얘들아, 그치? 자, 이제 빨간색 봅시다 얘들아. 처음에가 빌롱에 밑줄 거져 있는 거다 얘들아. 자, 분석해봐. 출제 의도 파악하는 거. 자, 아까처럼 구조 분석을 해볼게 얘들아. 관계대명사고 여기서 괄호가 닫히는 거고. 자, 위치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선행사가 복수니까 빌롱 뒤에 S가 안 붙은 거 맞지?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더라? 태, 빌롱은 자동사다 얘들아. 그래서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빌롱이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동사 자리 가지고 분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이 줄 보자. 도우다 얘들아. 도우는 뭐만 보면 돼? 도우입니까? 웬입니까? 비커즈입니까? 의미 묻는 문제 안 나오지? 그러면 누구 구분하는 거야? 얼도우랑 도우랑 또 누구 같지? 입은 도우랑 마지막 누구 있지 얘들아? 그치, even if 있지. 그 다음 누구랑 구분해 얘네를? despite랑 그리고 in spite of랑. 자, 하나만 더 가볼게 얘들아. 이거는 중앙고에서 내신이 나온 적이 있었다 얘들아. 자, as if랑 as do까지 갈게. 자, 결론은 이거다. 도 뒤에는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 자리가 맞다. 이게 결론이야. 자, 이제 부연 설명. 흰 색깔은 무슨 문제지? 여기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접속사고, 여기 뒤에는 명사가 오는 전치사고. 어법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랑 여기는 차이가 뭐지 얘들아? 얘도 주어 동사가 와 접속사니까 의미 차이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결론, 왼쪽과 오른쪽은 어법 문제.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됩니까? 위랑 아래는 어휘 문제. 비록 뭐뭐일지라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기는 어법 파트니까 여기를 이거로 지금 대입시키면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고. 됐어 얘들아? 도우 자리 분석. 자, 그 다음에 are found다. 분석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얘들아. 자, 일단은 동사 밑줄이지? 근데 PP까지 같이 밑줄이 거져 있었지? 자, 그러면은 구조 분석을 할게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이면서 얘를 꾸며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지?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지? make랑 are found랑 같이 보자 얘들아. 이것도 일부러 한번 가져온 거야. 자, 봐봐봐. 여기다가 써볼게. 명사 of, 명사가 선행사로 나왔어. 지금 members of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 얘들아. 그리고 동사. 그러면은 얘한테 맞출 거야? 얘한테 맞출 거야? 수일치를. 결론은 문맥 파악해서 가는 거다. 지금 뭐를 가져오려고 했냐면은, 만약에 바로,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둬볼게 얘들아. 그치? family인데 is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A of B가 나왔을 때는 A에다가 맞춰야 될 때도 있는 거야, 문맥상. 그래서 members에 맞춰가지고 비동사 R이 나왔고, 여기는 make가 나온 게 맞는 거야. makes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여기서 패밀리가 과란 뜻이야. 그 고양이 과 할 때. 그래서 어떤 과에 있는 속한 이제 구성원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지. 그치? 이해 되겠어? 우리가 이제 어디를 딱 갔어. 그때 그 동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는 발견당하는 거지. 뒤에 명사도 없고 의미도 수동태가 맞고. 되겠어? 그럼 여기는 왜 능동태야? 목적어 나왔고 이 동물들이 문맥상 동물이야. 애벌레인가 그랬을 거야. 이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거잖아. 소리를 만드는 거. 여기는 능동태가 맞고 수일치도 맞고. 결론 이해되겠어 얘들아?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A of B로 나왔을 때는 그때 A 자리가 선행사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라는 거 얘들아. 그거 한번. 자, 메이크가 되겠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가 여기다 얘들아. 위치 자리. 이것도 전형적인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쉬운 거, 전형적인 것도 자꾸 안 보다 보면은 어색해지고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이제 반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컴마 뒤에 위치가 왔고 위치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은 무어야 위치가? 웬만하면 앞문장을 받는 관계대명사지. 그러면서 컴마 뒤에 that은 안 된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위치가 맞고 그 that은 웬만하면 앞문장을 받아야 되더라. 되겠어? 그거는 지금 뭐 이제 어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 경법이라고 하는 거지. 저 컴마 뒤에 뭐 앞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맞구나, 대시 되면 안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 확인하라고 밑줄을 거본 거야 얘들아, 여기는. 자, 넘어갈게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에 10번 선택어법 문제다 얘들아. 자, 1번 밑줄. 밑줄어법이네. 자, 1번 밑줄 확인해봐. 출제 의도 파악하는 거. 근데 여기는 왜 밑줄을 거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근데 분석하는 과정을 봐봐 얘들아. 자, 여기서 끊을게. 지금 동명사가 주어 역할, 비동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장 끝났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뒤에는 if는 뭘로 봐야 돼? 명사들로 보면 안 되고 부사들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부사절 if가 뭐지? 만일 뭐뭐라면 넘어가야 되더라. 왜? 아까도 잠깐 말했잖아. because 자리입니까? although 자리입니까? while 자리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야 되더라. 이해 되겠어? 그래서 아, 부사절 접속사 if로 쓰였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야 하더라. 이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하더라. 분석. 자, 일단은 수일치처럼 보이지, 그치? put 뒤에 s가 있냐 없냐 이런 느낌, 아니면은 능동태 수동태냐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자, 그럼 이제 문장의 구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얘가 단서가 되는 거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동사 뒤에 대신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지. 그럼 뒷문장은 주어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지. 자, 동명사가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리고 2번이 동사야. 뭔 말하는지 알겠지?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면은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S나 ES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다고 넘어가는 거고, 패턴을 봐봐. 이럴 경우에 바로 앞에다가 복수명사를 많이 갖다 놔야 되더라. 그래서 피리오즈네? 푸시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변별력을 주는 거지. 걔는 틀리게 하려고. 근데 공부 조금만 하면은 이거 페이크 같다 하고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다. 뒤에 목적어도 나왔으니까 능동태가 맞다. 자, 보기 2번 분석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자, 이시다. 분석해봐. 어떻게 해야 되더라? 자, 이시면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는 뭐로 파악해야 돼? 앞에 있는 단수명사를 받으면 이시 맞고,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받으면 데미 맞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우는 것은 triggers가 이제 기본적인 뜻이 cause 뜻이지. 야기시킵니다. 발생시킵니다. 뭐를? 분출이지, 분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호르몬의 분출을 야기시킵니다.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많으면은 되겠어? 그럼 그것이 뭐겠어? 호르몬의 분출이 너무 많으면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럼 뭐 할 수 있대? 어디에다가 뇌에다가 데미지를 줄 수 있대. 그럼 이시 받는 거는 릴리즈가 맞지라 일단, 그치? 그러면은 3번 그냥 넘어가면 돼? 아니야 얘들아. 정답 3번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3번이라고 보고 분석해봐 얘들아. 출제의 의도 파악,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자, 아까 말한 이제 그 공식이 또 적용된다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지. 자, 동사 개수 먼저 세보자 얘들아. triggers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나왔지 얘들아? can damage까지가 동사겠네. 자, 동사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지. 그럼 문장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 여기다가 쓸게라. 편의상 it은 대명사야. it도 받아야 돼. 근데 문장에서 접속사가 필요하대. 그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뭐지? 관계대명사지, 그치? 그래가지고 3번에 it은 누가 돼야 돼? 사물을 받고 전치자 뒤에 오는 목적격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로 바뀌어야 되더라? 그치, which가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 문제 조금 어렵지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풀어본 사람은 금방 풀 수 있어 얘들아. 처음에 과정을 봐. 단수냐 복수냐 해가지고 단수명사를 받은 게 맞았어. 근데 문장에 동사가 지금 두 개 나왔네. 그럼 접속사가 필요한 거 맞지? 그래서 이시라는 대명사를 받아주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는 거.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틀을 잡아줄게 얘들아. 패턴 주어동사 막 나오다가 most of a, some of a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밑줄로 나오는 거야, 지금처럼. 그럼 이 자리가 대명사 자리입니까? 관계 대명사 자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패턴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주어동사 나오면서 컴마 찍혔지? 그 다음에 어쩌고 오브 누가 나왔지? 이 자리가 밑줄로 나오면은 아, 대명사 자리인가 관계대명사 자리인가 이걸 의심해봐야 되더라. 그러면은 바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얘들아. 자, 3번 됐어. 자, 정답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밑줄 어딨지? 4번 밑줄. 자, 밑줄 분석해봐. 금방 넘어갈 수 있지 얘들아. 자, 일단은 아, ly가 붙어야 되냐 안 붙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힌트, b 플러스 pp 사이에는 무조건 부사가 오는 거다 얘들아. 수동태 사이는 무조건 부사다, 이거 하나 가져가도 팁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트리 솔브 뜻이야 얘들아. 뭐 정착하다 뜻도 있지만 이제 해결하다 뜻. 그래서 hardly가 맞지. 거의 해결되지 않... 열심히 해결됩니다 이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4번은 맞는 거. 자, 마지막 5번이다 얘들아. 분석해봐. 아까 3번이랑 비슷하네. 댐이 밑줄이니까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정확하게 봤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자 얘들아. 동명사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 let 목적어 동사원형 나온 거고, 따옴표는 독해할 때 이제 떼버리면 되자. 그냥 필자 강조할 때 찍는 거야. 괜히 해석할 때 꼬이면 안 돼. 동사원형 cry가 나온 거고, cry 나온도 나도 뭔지 몰라 얘들아. 그냥 울다라고 해석해. 당신의 아기들이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연습입니다. 어떤 연습이야? 그들이 잠에 들게끔 배우는 거를 도와줄 좋은 연습입니다. 그럼 누가 잠에 드는 걸 배워? 당연히 베이비스를 받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복수니까 댐으로 받은 게 맞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잡아야 된다 얘들아. 이해 됐습니까? 자, 5번까지 다 봤고, 자 이제 빨간색 밑줄 보자 얘들아. 빨간색 밑줄 여기에 to live에 거져있다 얘들아. 자, 출제자 의도 파악해봐. 출제자 의도 파악. 아까랑 거의 똑같은 구조가 나왔어 얘들아. 아까랑 거의 똑같은 구조가. 자, 일단은 왜 to 부정사 맞아? 자, 봐봐. 명사 뒤에 대신 묻고 얘를 꾸며주고 됐어 얘들아. 뭐 여기서 괄호가 닫히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와야 되는데, 자, 부사는 제 끼고 갈게 얘들아. 그러면 또 공식 누구 나왔어? it, is, 비동사, 그 다음에 damaging, 뭐야?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이해 되겠어 얘들아?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는 가주어, 진주어 공식. 그리고 넘기면 돼. 그리고 바로 보자 얘들아. 얘 to cry 왜 맞아? leave 목적어 to 부정사. leave 목적어 to 부정사. 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그 5형식 동사 시리즈 있지 얘들아? 거기에 만약에 leave를 몰랐으면 추가시켜서 외우면 돼. 그러면은 to cry는 그냥 정답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빨갱이 밑줄 보자 얘들아. 자, 여기네. 그치, 아까 한번 했었지? 자, B 플러스 PP. 수동태냐 능동태냐 보라는 거지. 목적어 없고 주어가 이슈야. 이슈는 해결되는 거지. 그치, 사람들이 해결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수동태 표현 올바르게 온 거. 수일침 볼 필요 없지 지금. 이슈가 당연히 단수니까. 자, 여기 밑줄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빨갱이는 헬프다 얘들아. 구조 분석은 아까처럼 해놓을게. 명사 뒤에 대시 오면 묶어서 명사 꾸며주고 그래서 닫으면 되고. 자, 대신 무슨 대시입니까?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practice네. 그러면은 수일치 s가 붙은 게 맞지. 넘어가도 되겠지 라 그치? 수일치 파트였던 거야. 자, 마지막이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1강. 자, left 분석해봐. 출제 의도 파악하는 거. 구조 분석을 할게 얘들아. 명사 뒤에 분사가 오면은 묶이면서 얘를 꾸며주고, a baby가 주어고 will이 동사고, 접속사가 없이 동사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접속사가 없으니까 will은 동사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분사로 잡히는 거지. 그럼 leaving이 나와야 됩니까? left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목적어가 없는 것도 맞고, 울도록 남겨진 아기들. 한 아기. 그럼 아기가 남을 남기는 거야? 남겨짐을 당한 거야? 남겨짐을 당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패턴을 잡을게. 아까 전에 leave 목적어 to 부정사 쓰인다고 했었잖아. leave 말고 그 동사 시리즈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수동태로 바꿔봐. 목적어가 주어로 오겠지. 그리고 be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결론, 이 동사 시리즈는 to 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to 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 능동태가 돼야 되는 거야.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빠지면은 투부정사 바로 붙는 거. 근데 비동사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설명해야 돼? 명사 뒤에 분사가 오면은 누가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지. 그럼 is left to cry, be left to 부정사. 이렇게 이제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이해 됐어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번이 된 거고, 지금 영상 두 개 본 거 맞지 얘들아? 첫 번째 영상은 1번부터 5번까지였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1강이야 얘들아. 이 1강을 듣고 니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밑줄 부분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야.
그리고 테스트 문제 유형은 일부러 말을 안 했다 하더라. 엄청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왜 여기가 이게 그 나오고 단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은 테스트에서 완전히 다 까일 수가 있어야 되라. 꼭 신경을 써야 돼. 자, 고생 많이 했고 그냥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2강이 똑같이 올라갈 거야. 11번부터 15번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 올라가고 그 두 개의 영상이 이제 2강이 되는 거야. 자, 공부 이제 복습 좀 열심히 하고 자 다음 강에서 볼게 얘들아. 고생했어 얘들아. 수고했어.